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1회차 정혜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집은 대문도 울타리도 그리고 문패도 없는 한점 허공과도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는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월세 단칸방에서 거실 달린 독채집으로 이사를 가고 다시 30여 평 아파트를 지녀도 순간 기쁨에 젖어 행복을 느꼈다가는 다시 그러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번뇌를 반복하는 마음이기는 해도 생각에 따라 행복도 희망도 꿈꿀 수 있는 마음의 집이 그래도 풍요로운 넉넉한 집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젖어봅니다. 오늘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15년 4월호 63페이지에 있는 인정의 강을 소개해 드려봅니다. 그 전에 서울의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7살 정도의 어린 손자가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다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아우디 외제 승용차의 옆면을 긁고 지나간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본 할머니는 손자가 끄는 수레를 멈추게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할머니의 놀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는 손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 순간의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손자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차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알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주변을 지나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지요. 손수레 안을 들여다보니 콩나물 한 봉지와 손자가 좋아할 바나나 몇 개가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비록 가난하게는 살지만 남의 외제 차량에 상처를 내고 그냥 돌아설 양심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마침 구경을 하던 한 학생이 할머니가 전화가 없어 차주에게 연락을 못하는 걸 알고 차 앞에 있는 명함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한 10여 분이 지나 40대로 보이는 차주와 아주머니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에 주차해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차 때문에 손수레가 부딪히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한 차주의 부인은 울먹이는 할머니의 손자를 오히려 미안하다며 달래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부부였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차주를 수소문해 저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수리비를 지원해 드리고 연락하신 분에게도 후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마음씨가 있는가 봅니다.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바쁘면서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 상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저 역시 그런 마음과 그런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짙은 사람의 향기가 날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다져보려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같이 마음을 다져보면 어떨까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1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